무슨 아이템을 사면 어디에 딱 매치하고 표현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하는 것 같아.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거? 코디가? 유니크하잖아. 아 죄송합니다. 신발 포인트 선정이랑 아이템 선정이 너무 좋은데? 그러니까 이게 힙이야 얘들아. 성수부위 소코년. 아 소코년 진짜 맨날 랭킹에 있네 거의. 너무 봤어. 우리 너무 친해졌다. 근데 요번에는 요거 샀나봐. 아 원래 있었나 이거? 매튜 윌리엄스 이거. 저도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잘 신으면 진짜 괜찮아요. 근데 가격이 살벌해. 정발가부터 살벌해가지고 이게. 근데 잘 신으면 이제 굉장히 예쁘다. 소코년이 옷을 잘 입어. 무슨 아이템을 사면 어디에 딱 매치하고 표현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하는 것 같아. 목도리에 잡아먹힌. 아 근데 이 진짜 아크네 스튜디오 목도리는 겨울에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야무지다. 저도 하나 있기는 한데 그 목도리가 내줄 수 있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. 예를 들어서 호떡이 내줄 수 있는 느낌은 존내 뜨거워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처럼 목도리는 살짝 포근한 느낌. 아 내가 목도리를 착용하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촉감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촉감 별로 안 좋고 딱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시각적으로 아 저건 진짜 왕목도리다 요런 거를 잘 표현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. 진짜 목도리 코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갖고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. 좀 이런 식으로 좀 추위를 맞서는 코디 예시를 보여줬는데 또 저렇게 연출을 해도 되고 길게 늘어뜨려도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은 바쁜 목도리입니다. 저 제품은 진짜 호텔 더일머 후기. 샤넬백이 아주 잘 보이게 놔두셨네요 사진 찍을 때. 아쉬운 점 이분도 잘라주셨어야죠.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이렇게 잘랐으면은 완벽한 사진이지 않았을까. 아 그게 아쉽다. 좀만 더 볼게요. 네. 아, 이분도 이거 사셨네. 아크네 목도리는 색감이 돌았고 질감 자체를 잘 표현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컬러나 스타일로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옷을 잘 입네. 난 아까 그 느낌만 봐서 그냥 뭔가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좋아하는 느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뭔가 트렌드도 잘 알고 이렇게 코디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. 다양한 스타일 많이 한다. 캐주얼한 스타일도 좋아하고 이런 원피스에다가 힐까지 조합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하고. 여기 어디야? 되게 핫플레이스를 잘한다.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 이거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데를 잘하네. 눈 온다. 모자랑 목걸이가 너무 과한데? 이 정도만 해도 너무 밸런스 좋잖아. 지금 딱 좋잖아. 근데 여기가 너무 좀 센 것 같아요. 아니 목걸이 안에 좀 넣던가.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아. 목걸이를 포기할지 모자를 포기할지.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투시 아우레가시 데님 티어스 콜라보 바지 자켓. 이걸 샀네. 200 넘던 250인가? 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산단 말이야? 능력자네. 어떻게 입나 볼까? 아, 살만하네. 일단은 뭐 폼러너 신고 이런 가방 들면 끝이지. 이 가방 어디 거예요? 그 더 뮤지엄 비스터처럼 생겼는데 안 알려주는 거 봐. 연석 연석 가무스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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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무스건. 수지네 여러분. 뭐야 스타킹이야? 이 코디 어떤가요? 내 스타일은 아니야. 그냥 그런데? 전에 가서 잘 입었던 것 같은데. 이건 잘 입었다. 오 이거 되게 귀엽다. 피스텔 야상에다가 신발 선정이 개좋아.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거? 코디가? 유니크하잖아. 그리고 얘 안에 먹풀란지 이거 뭐 이거가 진짜 씹어 먹었네 이 포인트로. 자라인 갱남. 갱남감이 이렇게 있구나. 이거 너무 예쁘지 않냐? 이분이 올린 건가? 야스이로 이 슈퍼스타 버전 있거든? 근데 누가 스스로 후기에다가 올린 거야. 근데 이 신발이 너무 예쁜 거야. 근데 내 사이즈만 가격이 좀 쌌어. 5만원인가 8만원인가 좀 몰라 그냥 쌌어. 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뭐 사버렸지 뭐야. 조만간 도착하면 언박싱 할게요. 분신술 가능하신 분. 아 죄송합니다. 네 웃어서 죄송합니다. 아 근데 문탱이는 항상 자기 스타일로 잘 입네. 아 이 스타일 근데 계속 무조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너무 멋있어요 진짜. 진짜 이게 올드스쿨이지 진짜. 근데 웃어서 죄송합니다. 네. 빙빙도. 와 이 옷 잘 입는다. 와 신발로 다 씹어먹었다 이거. 그러니까 예측 못하는 코디 있잖아. 이 하늘색은 예상을 못했다. 나도 내 시선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잖아. 근데 이렇게 오다가 팍 갔어 일로. 뭔지 알지?
신발로 진짜 포인트 제대로 줬다. 진짜 예상 못하는 코디다. 요즘에 이 헤드셋 착용하는 코디가 많아졌잖아요.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 되게 많이 헤드셋을 스타일링용을 포함해서 쓰잖아요. 맞잖아요. 내가 근데 이 모델 있잖아. 이것도 되게 많이 봤었거든. 근데 이거 찬 사람 중에 가장 옷 잘 입은 것 같아. 이 하늘색의 충격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네. 안에 보라색 맨투맨에다가 하늘색 신발 아식스 거 착용한 게 진짜 뒤지네. 야 끝났다. 이 살로몬에서 끝났는데 이 신발 포인트 선정이랑 아이템 선정이 너무 좋은데? 저런 보통 신발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으면은 아 이거 신발 되게 특이하다 이러고 넘어가잖아.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집에 가져가서 구매를 해버려서 소화까지 시켜버리는. 이게 힙이야 얘들아. 나의 그 힙의 기준이 있는데 지금 막 엄청 유행을 해가지고 진짜 인기 있는 너도나도 다 아는 브랜드이자 제품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코디를 하는 게 아니라 모자는 뭐예요? 물어보게끔 되고 뭐 상의는 이거 무슨 재질이에요? 이렇게 물어보게끔 되고 막 이런 게 나는 좀 힙이라고 생각해. 진짜 바지가 끌려? 자연에 맡겨. 저것도 힙의 하나에 좀 포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긴 한데 바지가 끌려? 씨발 몰라. 한번 볼까요? 과연 바지가 아 요거 좀 찢어지고 있어요. 네, 찢어지고 있습니다. 와 베스트로 코디한 거 봐. 빨간 팬츠에다가 그레이 컬러 베스트로 코디한 거 봐. 아 레전드네 진짜. 좀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. 기분 정화 시간. 아 좋습니다. 아 진짜. Thank you.